도착했습니다. 딤섬 스퀘어. 오늘 먹을 딤섬집. 첫 번째 거는 하트 표시가 없어. 이거 뭐야? 아, 하트 표시가 없어. 하트 표시가 잘 나가네. 어, 이거 뭐야? 이거 밀크티야? 밀크티는 많이 먹어. 너 밀크티 먹을 거야? 너 너무 먹어. 밀크티 나 안 땡겨. 아, 그래? 그냥 콜라만 난 시켜. 난 아까 뭐 맛있는 거 밀크티 먹었어. 그냥 콜라 시켜. 콜라만 시켜. 저거 모여와봐. 그냥 헹구는 거지. 여기다가 물을 부어, 여기다. 여기는 이렇게 씻는 문화가 있어. 그렇게까지 안 해. 원래 중국은 물 따라가니까 잠깐만 해보는 거지. 포스카드만 나왔어. 크리스피. 샤오마이는 무조건 맛있다. 내가 전에 마카오 갔을 때 그것만 먹었어. 몰라?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것만 한데 또 사먹을 수는 않을 것 같아. 먹어봐. 원래 이 맛이야.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? 원래 안 사먹어. 원래 이 맛이지. 향이 좀 강한데? 홍차가 좀 강한 거지. 홍차지. 진한 거지 어떻게 보면. 엄청 진한데 이거. 원래 이렇게 진한 거 까느리?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차를 생각을 하면 아니야. 이게 맛있겠다. 냄새가 좀 세다. 엄청 세다. 먹을까 그냥 이거? 소보루에 돼지고기 볶음. 이서진의 뉴욕 보면 뉴욕 가면 첫 번째로 먹는 게 딤섬이야. 중국집. 내 원픽 만들어. 간장이 있어. 그거 잡채 같지? 나 배우다. 이게 돼지고기. 에이, 아직까지 너무 냉차. 배우. 이 네 개의 딤섬은 내가 봤을 때 호불호가 없을. 얘기하지? 대충은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돼. 이게 입맛에 익숙해지면 맛있을 수 있다. 오히려 여기 사람들이 한국 공차 먹었을 때 이렇게 밍밍해 이러지. 사실 공차 엄청 좋아. 요즘엔 잘 안 먹는데 한참 많이 먹었어. 맨날 그래? 공차 갔어. 나는 공차가 그냥 안 내게? 아니 조금만 마지막 한 먹은 입가시 없나? 조금 더 줘야 돼. 그래서 부자 소스 갖고 왔어. 배부르냐? 적당해. 네. 배고파? 높지 않고 느끼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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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ctopus. Mastercard. Octopus. Octopus. Cash or octopus? octopus 내 걸로 하자. Oh, very good. Yes, yes. 왜 octopus 갖고 그 카드를 안 받는 거 많아? 아 그래? 한 참이나. 패시랑 오토버스만 말해. 그러면 아 근데 여기 써 있네. 나 딤섬 성공. 마지막 일정. 넥스트 홍콩 나이트 마켓. 여기 랑카이펑 도착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일요일 밤이어서 그런지 여기가 가장 핫플로 알고 있긴 한데. 생각보다 텅하네요.
랑카이펑에서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숙소로 왔어요. 생각보다 홍콩의 느낌은 할 게 없어요. 구경을 오늘 좀 빡세게 돌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작고 딱히 뭐 해야 될까 좀 내일 아침에 또 위쪽 심사추이나 이쪽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숙소에서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합니다. 오 스펙 둘째 날 아침입니다. 오늘은 위쪽 올라갈 거예요. 서팅대 차 처음 봤어요. 962 A11 21 또 있다. 또 이렇게 왔다가 또 한국 가면 홍콩 생각이 나겠지? 홍콩?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방콕보다는 진짜 만족하고 생각하거든. 아 그래? 아 나 근데 너무 빌딩 생겨가지고 위로 가면 좀 봐줄 거예요. 그러니까 위로 일단 가봐야 돼. 여기가 난 좀 더 숨통이 튀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니 여기는 이게 없지 이게 좀 튀어서 그래. 여기? 여기랑 한국 이런 느낌. 만약에 홍콩에서 살라고 하면 나는 이쪽에 살 것 같아. 어 이렇게 가면 내려가서. 그러니까. 근데 여기 보면은 막혀 있죠. 저기 뚫려 있지 않? 막혀 있는가? 어딘가 뚫려 있겠지. 여기 아 이거 있다. 비 오는데? 비가 와. 눈감 챙겼잖아. 응. 가는 날이 장마리라고. 아 비. 눈감 안 챙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쟤 안에 뭐 들어갈 데 없나? 아니 쟤 애매하네. 귀여워하거든. 이런 데 카페 있으면 지금 딱 카페 가서. 어, 아니면 그 저기 카페 있겠지.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어, 아침 먹고. 근데 날씨가 야, 너무 안 좋아지는데 하늘이. 이게 뭐야 이씨. 아이씨. 일단 대피했어요. 물 찬 거 봐봐. 실제로 갈 수 있는 곳 카페가 됐어요. 지금 너무 시간이 늘려서 스팀러 같은 게 아니고 날씨 보면은 오후 1시까지 된다고 합니다. 아침 먹는 데는 안 근데 영업을 하자고 7시 반 어? 돌아가야 돼. 여기 같은데. 홍콩 카페. 기본인데 기본도 몇 개 있었는데? 이게 기본이었나? 원래 야채랑 그럴 때 기본이 햄이랑 거기에 막 베이컨 그런 게 추가가고 그게 추가 아니야? 이제 하버시티 나왔고요. 다시 이제 비가 그쳐서 헤리티지 쇼핑몰로 가서 사진 찍을 거예요. 여기가 약간 쇼핑의 중심지여서 쇼핑몰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다 있어요. 근데 여기가 영업을 뭐 한다는 거지? 영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? 이거 이런 데 가지 않을까? 식당? 하지만 진심입니다. 여기는 시계탑. 여기도 뭐 오면 찍어야 되는 포토스팟. 여기다 찍어야지. 또 가로수. 아 가로수? 아 가로수. 가로수. 아 저기서 이 방향으로 찍어야 돼? 이쪽 돼 있잖아. 저거 찍고 아이스크림 먹자. 아이스크림 맞아? 저거 아닌 거 같아. 맞네. 순서도 먹는데? 네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자. 동전 있어? 얼마? 동전 얼마야? 딱 두 개 살 수 있어.
얀 거. 맛있지? 좋다. 이게 내가 그 어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된다고 했던 그 맛이 비슷해. 아, 진짜 너무 이쁘다. 기가 막히네. 날씨 좋다, 갑자기. 이게 맞아? 맞아. 무슨 거야? 맞아. 야, 잘 찍었잖아. 아니, 아니, 좀 바닥이 좀 보였어야 돼, 승우야.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오늘 점심은 마카오 레스토랑. 여기다. 네. 도착했고 사람이 엄청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집 같아요. 나는 얘는 1 macaroni fried rice, 1 spicy noodle, 1 french toast and 2 drinks. Yes, just pink ice ice cup. Ice. 240. 따라면 같지?